반갑습니다. 양재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볼 내용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세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미분, 세 번째는 삼각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하여입니다. 목차로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나? 네 번째 다변수 함수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함수 f의 정의력 x와 공역 y가 이렇게 점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함수는 어떠한 입력값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함수라도 모두 입력되는 값, 정의역에 의해 나오는 값, 치역이 각각 수식의 연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함수의 수식이 다르고 수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보이는 그래프의 모형이 다릅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나? 첫 번째 다항함수, 두 번째 무리함수, 세 번째 유리함수, 네 번째 대수함수, 다섯 번째 합성함수, 여섯 번째 역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로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변수함수란 무엇일까? 특징.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 z는 fxy 꼴이 되는 변수가 세 개인 다변수함수는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수직이 되고 원점을 지나는 z축을 도입하여 3차원 좌표 공간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함수의 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성질은 무엇인가? 미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의 정의. 미분이란 어떤 함수 f(x)의 f,f(x)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f,x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분법이라고도 합니다. f,x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미분의 성질에 대해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나 연속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분 법칙들이 성립합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몫의 법칙, 연쇄 법칙,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 등이 있습니다. 미분이 가진 의미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어 편합니다. 시간 x에 따른 변화를 y는 fx로 표현한다면 위치 불변의 법칙, 속도 불변의 법칙, 가속도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불변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2라는 고정값을 가져서 기울기가 0이며 움직이지 않는 물체입니다. 속도 불변은 시간에 따라 거리 fx가 바뀌는데 속도는 2로 일정하며 기울기는 2가 됩니다. 가속도 불변은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지 않게 바뀌는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비행기 제동 거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비행기의 속도와 가속도를 미분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PDF가 잘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삼각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비에서 쓰이는 정의역을 예각에서 일반각으로 확장시킨 것을 말합니다. 일반값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과 라디안을 단위로 하는 효도법이 있습니다. 함수의 기호는 삼각비와 동일한 sin, cos, tangent 등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sin, cosine, secant, cosecant, cotangent, 접선 등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삼각함수 간의 관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라디안과 각도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식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의 예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sinx의 그래프,
사이남스 Y는 신형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모든 실수에서의 연속입니다. Y는 신형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즉, 신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신형입니다. 네 번째로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즉, C는 2n파이 더하기 0은 C는 0입니다. n은 정수이고요. 예시 두 번째로 코사인 함수를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 y는 코스 0의 그래프의 성질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y는 코스 0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즉, 코스 마이너스 0은 코스 0입니다.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즉, 코스 2n파이 더하기 0은 코스 0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0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면 정의역은 이렇게 나오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정의역은 이렇게 이것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 두 번째로 정의역은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세 번째로 y는 탄젠트 0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즉 탄젠트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탄젠트 0입니다.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입니다. 즉 탄젠트 n 파이 더하기 0은 탄젠트 0입니다. 점근선은 직선 0,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이렇게 점근선이 나옵니다. 직선 0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연계석이었습니다.